모두들 터라입니다. LG U+ 소식입니다. LG U+가 재단 미디어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중단편 중심의 웹툰 서비스 쇼츠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허, 네. 이게 LG U+가 컨텐츠 분야가 약간 그 한이 맺힌 곳이에요. 그렇죠. 네. 하고 싶은데 할 게 잘 없고, 왜냐하면 다 선수를 쳐놔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할 게 잘 없고, 네네네.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들어가도 LG가 뭐 해놓은 게 없어요.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어허. 어? 그럼 당신들 뭐 할 줄 알아? 약간 이렇게 되는. 네네네. 이게 되게 한이 맺혀 있었나 봐요. 허허. LG가. 그래서 막 찾다가 재담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네네네. 재담 미디어는 일단 약한 영웅, 동네 변호사 조드로, 그리고 청천블라썸 등이 되게 많은 작품들을 부여하고 있고, 그렇죠. 공급하고 있고, 유통사기도 하고, 또 제작사기도 하고, 기획도 하고, 매니지먼트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여러 개를 하고 있죠. 대표님은 복싱을 잘하시고. 네. 그 재담에서는 이제 영어로 이름을 부른데요. 대표님 그의 그 별칭이 타이슨인가요? 로키라고 합니다. 로키요? 네. 네. 왜냐면 복싱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황남원 대표님이. 아무튼 이 재담에서 일단 웹툰 제작사이면서 상장을 선언하기도 했고, 우리 상장할 거다 앞으로. 네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에도 뛰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약한 영웅 같은 경우에는 재단 미디어 매출의 2배 이상을 성장하는 데 견인한, 그렇죠. 네, 효자 작품이기도 하고. 효자죠, 효자. 동네 변호사 조드로는 지상파 드라마로 두 번이나 제작된, 맞아요. 네,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쇼츠라는 이 플랫폼은 중단편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이라고 해요. 분명히 시장에서 니즈는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 원천 IP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신 투자를 한 곳이 LG U+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협상권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우선 협상권을 통해서 LG U+가 직접 IP 사업을 하겠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판권을 가져가려고 손을 들 수 있는 권한을 LG U+에게 주고, 네, 대신에 돈을 투자 받아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덤비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먼저 손을 내밀면 넷플릭스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은 다음에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초록불이 안 켜졌을 때 우리는 초록불이 먼저 켜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LG U+의 이덕재 최고 콘텐츠 책임자, 그러니까 CCO죠. 네. 이분이 재단 미디어가 보유한 웹툰 제작 역량, 그리고 중단편 웹툰 플랫폼이 이 스튜디오 X+U라는 이 LG U+의 자회사? 네네네. 성격을 가진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상 콘텐츠 경쟁력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중편과 단편 웹툰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통 우리가 웹툰 그러면 단편보다는 장편을 많이들 떠올리시죠. 막 몇 년씩 연재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플랫폼 입장에서는 사실은 장편은 안정적인 IP로 되게 좋은 강한 무기가 되지만 동시에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작가 한 명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이슈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일이 생기면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작품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상단 메뉴 배너에 프로모션에 걸렸어요. 이 작품 프로모션이네? 들어갔어. 그랬더니 뭐 한 272화가 떠 있어요. 그럼 보고 싶지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보통 신규 독자 유입도 어렵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중단편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가능성이기도 하고 플랫폼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을 처음으로 치고 나가겠다고 하는 게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미 혹자는 그러시죠. 웹툰 플랫폼 사업은 더 이상 새로운 주자가 나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 양강구도가 너무 크니까 과연 여기서 어떤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저도 굉장히 기대도 하고 있고요. 응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단편부터 쌓아나가서 착착 대중과 만나는 이 시간을 늘려가면서 단편 작가에서 중편 작가, 장편 작가로 성장하는 시스템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물론 뭐 오다이치로 같은 분들이야. 난 앞으로 150권 그릴 거야 하면 그려버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천재인 거고. 그런 분들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가게 두고 천천히 가야 되는 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이제 입문할 수 있는, 처음에 독자들이랑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네. 네. 그걸 담당할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모로 오랜만에 시장에 플랫폼 만들겠다라고 외치는 주자가 나왔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업계의 뉴스니까 관심 갖고 계셔주세요. 좋습니다. 지망생분들에게 더 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에게 돈 많이 줘라.